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27일 토요일이며 음력으로는 이민 년 8월 초 하루 옷이다. 오늘부터 며칠 후에는 이민 년 중추절을 맞이하는 민족의 명절인데 오늘 토요일을 맞이해서 오대산과 영동 고속도로는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같이 공부할 법문의 주제는 연화라는 주제입니다. 연꽃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이 연꽃은 잘 아시다시피 이 많은 그런 그, 어, 그 어, 어려운 지저분한 곳에 태어나는 그런 꽃인데, 이 꽃을 불교의 상징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연화인가? 연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주 어, 지저분한 곳에 피어, 피어나지만 그 꽃이 젖지를 않고 물에 젖지를 않는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과 법과 똑같습니다. 부처님 법도 사바세계 이렇게 있지만 사바세계와 더불어 같이 하고 있지만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것, 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주 진리 속에서 부처님 법 같이 청정하고 고고한 법이었기 때문에 수천 년이 내려오도록 그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행동과 진리의 뜻은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빛을 더하고 오히려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바세계에 있으면서도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고, 중생세계에 있으면서 중생들과 물들지라면서, 올곡해 물들지 않는, 더럽고 지저분하게 물들지 않는 그러한 꽃이기 때문에, 연꽃이 불교의 꽃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것이고,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아주 어려운 그런 곳에 있지만, 청청고하게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 연꽃지올십니다 연꽃은 뿌리도 줄기도 잎도 열매도 모든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은 부처님과 똑같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사바세계를 이롭게 하고 불복토를 장엄하기 위한 그런 꽃입니다 뿌리도 줄기도 잎도 그 열매도 모든 것이 그, 태어나서부터, 어, 중생들과 사바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천리 방광국의 사찰이 있지만 그 사찰은 그 지역사회에서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며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변하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주제는 여러분들이 연꽃과 같은 그러한 생과 삶을 가지라는 것으로 오늘 연꽃이라는 연화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우리는 기후위기에 의해서 얼마 전에 115mm라는 서울 한복판에 쏟아부어서 거기에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세 분이 돌아가셨고 또 며칠 전에는 수원에서 수원에서 세 자매가 어려운 그런 가난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사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많고 세계 부유했지만 우리 이웃에는 아직도 이와 같이 어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항상 영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에, 갖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갖도록 그러십시다. 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 추석이 닥치는데 추석이 닥치면은 집안의 이웃 어르신을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이웃을 챙기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부전님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광조처 연하철이라 자비스러운 빛이 비치는 곳에는 연꽃이 피어난다. 그랬습니다. 비조거 그제 115mm의 그런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세 분이, 세 자매가 반지하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돕는또 며칠 전에는 수원에서 새 자매가 어려움을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뭔가 자광조처 연화출이라 말은 무슨 말이냐 자비로운 빛이 피치는 곳에는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어순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연못에만 피는 것이 아니고, 내 우, 이웃이나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비치는 비친 곳에서는 그곳에 이렇게 예쁜 연꽃이 핀다 이랬습니다. 부처님 법은 꼭 어렵게, 법문이라는 것은 높은 그런 법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시장 장바닥에서 바로 이웃과 더불어 호흡을 하는 곳에서 자광조처 연화철, 자비로운 빛이 비추는 곳에는 그러한, 엊그제 돌아가신 불우한 환경으로 반지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며칠 전에 또 수원에서 돌아가신 새 자매의 그러한 죽음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바 세계는 원래 불타는 곳이라 그래서 욕심의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데 욕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의 광명을 우리가 비추고 밝은 그러한 그 빛을 바라지 않으면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입으로 뜻으로 이것을 구제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광조처연화이라 자비로운 빛이 비추는 곳에는 연꽃이 피어나는다. 연꽃이 피어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사회에 있어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 있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같이 연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과 지역사회와 이 국가사회를 만들도록 그러십시다. 지금 현재 인류는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에서 많은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지후의 최첨단과 부유한 가정에 바로 서울 서초동 그곳에서 반지하에서 우리의 이웃이 세 자매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웃인 경기도 수원에서 세 자매가 그와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밝은 빛을 비추고 굳이 앓고 같이 살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불자가 돼야 되고 이러한 국민이 돼야 되고 이러한 화합정신과 구제정신과 구하는 호 그런 정신이 있을 때 음침하고 어두운 물찬 그런 반지하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가족을 우리 이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소득을 내서 암병과 투병하는 수원세 자매의 그러한 그 어두운 생을 구하, 구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은 이 시대에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인 것이며 시민인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적은, 적은 빛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비추고 밝게 하고 명랑하게 하고 즐겁게 하여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원하는 사회임에서 바로 그것이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또 부처님 말씀에 해안관시지옥공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눈은 오안이 있는데 불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등등 다섯 가지 눈이 있는데 천안이 있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눈은 지혜의 눈이기 때문에 천지 사방 동서남북 사회상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눈을 볼때 지혜로운 눈으로 관하여 볼때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도 비어 있다. 바로 그제 115mm의 그러한 기후 위기 지금 기후 위기 에 대한 비상 선포식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 반지하에서 그분들을 반지하에 그 사는 분들이 얼마나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엊그제 수원의 세잠매 사건도 금들도 바로 그것이 지옥이 딸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병마와 고통과 가난과 굶주림과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삶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 지옥을 해출 수 있는 것은 좀더 부처님의 진리의 눈과 어의 눈과 천안을 가지고 그것을 구제하는 구지하다 보면은 지옥이 비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이민 년 2022년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제가 정초 때부터 그랬지만 아직도 8월 추석이 8월 초하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몇 개월 남아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후위기 불안, 또 모든 농작물 피해 간간이 그러한 것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으며 이 사회를 이 국가 사회를 어지럽게 해서. 거기에 나가서 아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4대 열광 속에서 또 북한은 북한대로 여러 차례 그러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자방조처 연하철 자비로운 빛이 는 곳에는 연꽃이 피어나다그 연꽃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사회, 그 지역사회, 근무하는 직장사회, 이 국가사회 연꽃이 피어나는 자비로운 그런 행을 자비로운 빛을 비추기를 부탁을 드리며, 그와 더불어 해안관시지역공이라 제의 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법안으로 천리의 눈으로 그것을 관하여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이 별다라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을 지옥이 비어 있는 그런 국가 사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 사회가 되는 것이며 그러함으로 인해서 가정과 나가 지역 사회와 국가 사회가 명랑하고 밝고 활기찬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은 특히 기후위기와 갖가지 그러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자광조처에 낮출 해안관시 지옥공이라는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한 중추절 추석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